자, 원희 Q&C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잘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대안주로 주셨을까요? 자, 일단 먼저 실적 확장이 기대가 되는 KNJ를 한 분이 주셨고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역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테크윙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KNJ와 테크윙,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비염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비염이세요?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 KNJ가 왜 좋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습니까, KNJ가? 네, 실적이 변하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된 쪽에서 엣지 그라인더라고 하죠. 엣지? 그런, 네. 엣지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유리 가공 관련된 쪽에서 끝에를 마모하는 가공 처리를 하는 장비를 네. 만들고 있고 또 검사 장비 관련된 쪽에서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 5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웨이퍼 에칭 공정용 소모품 쪽이죠. SIC 포커스 링 이쪽이 또 나머지 매출의 절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모두 아우르는 이런 쪽에서 반도체 쪽은 약간 소모품, 네. 또 디스플레이 쪽은 약간 장비 쪽 이런 쪽으로 보조를 맞춰가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OLED 쪽의 개화와 함께 모바일 기기 쪽에서 채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끌고 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말씀드렸던 엣지 그라인더와 같은 쪽에서 한 77건의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기대감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츠나 SIC 링이나 이런 특별한 반도체 공정이 고단수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네네. 나오는 수혜를 받는 쪽을 계속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이 SIC 방막 코팅이나 그리고 또 SIC 포커스 링과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의 반도체 공정 쪽의 변화가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런 쪽에서 시설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SIC 포커스링 관련된 쪽에서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 한 80억 정도 최근에 투자를 해서 내년까지 추가 라인업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키워드는 그거죠. 증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캐퍼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 한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또 이어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작년에 흑자 전환을 어렵게 성공을 한 뒤로 이제 실적의 확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아마 1분기부터 나오는 실적 변화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아마 시장은 이런 반도체 소모품 쪽에서 계속 관련된 쪽의 변화들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NJ의 좋은 점을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일단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실적도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 이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증설까지 하고 있는 이 KNJ 과연 좋은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테크윙도 보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시장 점유율 1위다. 근데 어떤 시장 점유율이 1위냐가 중요한데 네.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거의 70% 육박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불량품 검사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핸들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점유율 70%가 넘어가게 되고 파이널 테스트 공정에서 주검사 장치인 테스터에 반도체 소재를 이송하고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핵심 검사 장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669억 원가량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에 142억 원인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비수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에도 불구하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이번에 나오게 네.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매출액이 한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 또한 670억 이상까지도 기대되는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비롯해서 핸들러 수주 증가가 중장기적으로도 분명히 호실적에 충분히 수주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반도체 전방 업체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완화되게 되면서 아마 전방 업체의 투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것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핸들러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한 10배 이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7배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저평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특히 뭐 증권사 리포트를 쭉 살펴보니 뭐 목표가가 3만 원 이상인 굉장히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2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특히 뭐 좀 굉장히 3만 원대까지 높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특히 외인과 그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크윙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테크윙도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공정 테스트 핸들러에서 1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테크윙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좋게 흐름을 보이다가 전고점이었던 한 2만 3천 원 맞고 다시 약간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다시 이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이 KNJ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제 차례가 아닌데요. 네, 일단은 네. KNJ의 패턴을 맞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동향이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점을 보게 되면 또 주봉상 패턴을 봤을 때 한 지난 저점대가 크게 밀리지 않은 채 이제 서서히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14,500원대 이하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까지 연결되는 16,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KNJ의 주가 흐름은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게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KNJ 목표가 16,500원, 손절 라인은 13,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NJ뿐만 아니라 김명수 PB의 테크윙까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보일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종목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가 어린이날이어서 시장이 쉬게 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휴일 전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김명수 PB님부터 해주실까요? 김명수 PB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50BP는 거의 규정할 사실 된 것 같은데, 네. 뭐 어린이날 잘 지내고 나오면 금요일에 아마 좀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과 달리 국내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부터 해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좀 주식과 다르게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을 많이 보신다면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 전에 장바구니에 조금 담아두는 이런 실적 시즌, 실적이 좋을 것처럼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들을 조금 가리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잘 나올 종목들 미리미리 좀 선별해서 체크를 해놓고 담아놓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어린이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돈 나갈 게 많은 한 주입니다. 네, 네. 여기서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현금화해야 되나요? 벌써 뭐 예. 아, 이미 하셨나요? 이미 다 물려서 할 수도 없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FOMC 전에 어떤 결정을 가져가느냐, 내일 어린이날에 어린이 자녀분들한테 짜증을 내느냐, 아니면 또 행복하게 가느냐, 뭐 이럴 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앞서 PB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이런 정도면 불확실성 해소로 보자라는 쪽에서 오후장엔 좀 필요한 거 담아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피 어린이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전략, 오늘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과 또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